오늘 기업경영연구원 창립 60주년을 맞아 기념식에 참석해 주신 내외기빈 여러분께 환영과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기업경영연구원은 1958년 6월 1일 대학부설 경영연구소로는 우리나라 최초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는 우리나라에서 경영이라는 말조차 생소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이러한 척박한 환경 속에서 기여는 우리나라 최초의 기업 진단을 실시하였고 최초의 경영 주간지를 발간하는 등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우리나라 기업 발전에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기여이 구축한 네트워크와 재정적인 기반은 우리 경영대학 발전에 소중한 밑거름이 되어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은 기여의 60년간의 자랑스러운 역사와 발전을 이끈 주인공들이십니다. 여러분의 공헌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영상으로나마 제가 존경하는 여러 선배, 동료 교수님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기여이 학술연구, 산학협동, 기업교육 분야에서 우리나라 최고의 수준을 넘어서 세계 최고의 수준의 연구기관으로 발돋움하기를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창립 60주년을 축하드리며 이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의 건승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